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4%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단백질 함량이거든요. 네. 김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네, 산양유 단백질 속에 이제 단백질 함량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유 같은 경우에는 3.2g이 들어 있었고요. 모유에는 1.2g이 들어 있는 반면에 산양유에는 3.6g, 산양유 단백질은 3.6g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모유보다는 더 많이 들어 있는 편이고요. 또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단백질이기도 합니다. 네, 그뿐만 아닙니다. 산양유에는요,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한 미국 의학 저널에서는요, 산양유를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그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가장 완벽한 식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좋은데 이게 나이 들면 소화가 문제거든요. 왜 그 고기 같은 거 단백질 많이 들어있는 거 먹으면은 밤새 막 속이 막 부대끼고 소화 안 되고 그래서 힘든데 소화 좀 전에 흡수 잘 된다고 하셨어요. 네,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소화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백질의 섭취도 중요하기 때문에 종류를 잘 고르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제 소화 흡수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70대 되면 30대보다 한 절반 정도로 소화 흡수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양유에는요, 모유의 주요 성분인 베타카젠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속에 들어가서 위산과 엉기가 잘 안 와요. 그래서 부드럽기 때문에 이 베타카젠 성분 자체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소화 흡수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흡수력이 좀 약해지신 어르신이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단백질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한번 맛을 볼까요? 앞에 네. 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맛있어요. 고소한데요. 오늘은 좋아요? 그리고 약간 끝맛이. 오늘은 또 우리 제작진들이 안 아꼈네. 아, 비율이 좋아. 비율이 좋아요. 네. 아니, 저는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어떠세요? 드셔보시니까. 네, 저는 워낙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단백질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소화 흡수력이 아무래도 젊을 때처럼 그렇게 막 왕성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산양유 단백질을 좋아해요. 네. 이렇게 그런 목 넘김도 좋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소화 흡수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챙겨 먹는 편입니다. 간편하죠, 먹기가 또. 약간의 아 이거 먹을 때 괜찮을까 이런 냄새라든가 너무 맛있는데요. 그렇구나. 자, 그럼 지금부터 산양유 단백질의 어떤 성분이 우리 근육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유 단백질 첫 번째 효능은 효율적인 소화 흡수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막 더부룩하고 막 부글부글 끓고 소화가 잘 안 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75%가 가지고 있는 유당 불내증이라는 증상 때문인데요. 우유 안에 있는 이런 유당이 잘 소화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산양유 단백질은요,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유랑 산양유가 담긴 두 개의 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산의 역할을 하는 식초를 똑같은 양을 담아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한 두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산양유는 응고된 덩어리가 거의 없는 데 반해서요, 우유는요, 저렇게 보시면 식초로 인해서 응고된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는 산양유의 위산에서 쉽게 응고되는 알파에스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적기 때문으로 저희가 실험 결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 산양유 단백질을 꾸준히 먹는데 이게 좀 잠깐 내가 바빠서 못 사면 네. 이제 우유로 대신하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비교해보면 이 산양유 단백질이 훨씬 흡수율이 좋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유는 약간 좀 더부룩한 느낌. 네. 우유 드시면 또 배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죠. 네, 배는 안 아픈데 소화가 좀 덜 되는 느낌. 네네. 자,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산양유 단백질의 효능은요.
네, 바로 이겁니다. 불필요한 체지방을 줄여준다, 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양유 단백질에는요, 불필요한 체지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산양유에 들어있는 CLA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CLA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공액 리놀렌산이라고 불리우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 CLA는 우리가 이제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섭취해서 이것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건 또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거예요? 네, 요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지방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먹는 육류 있잖아요. 이런 고기에 있는 기름들은 장세 지방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세 지방산은 말 그대로 지방산이 길게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쌓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산양유 단백질에 있는 그 지방산들은요, 중세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흡수랑 대사율이 빨라지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이런 지방으로 축적이 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세 지방산은요, 콜레스테롤 합성을 방해해가지고 우리 이런 심혈관계, 이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산양유 단백질 세 번째 효능은? 높아지는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이 산양유 단백질이 도움을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는 환절기가 되잖아요. 이 환절기에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거 바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산양유 단백질에는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 같은 경우는 모유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세포를 구성하고 또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재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력을 키우는데 영향을 주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산양유 단백질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1일 섭취량 남성은 70g, 여성 같은 경우에는 55g 섭취하시는 것을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